첫 번째 섹션, 물리 속성 조사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공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에는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웬만한 건다 그런가 보다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자원 체계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펙 같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나 DBMS의 버전, DBMS의 파라미터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세 가지 중에 일단 하드웨어 자원을 파악할 때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OS 및 DBMS 버전. 요 버전 차이는 운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그 정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맥이벤스 정보. 맥이벤스라는 거는 시스템 간의 값을 주고받기 위한 역할을 하는 변수를 별도로 맥의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의 변수가 전달을 받는 데이터는 이 맥의 변수의 타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스템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류 및 관리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이벤스는 묵시적과 명시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한 번씩 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환경 파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스템 운영 체계 및 자원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 구성 요소인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 체제 등에 대한 재원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아래쪽에 더 이어서 자, 미리 관리되어 있으면은 내역이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재원상의 내용은 출시 시점이나 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소, 관리를 해야 될 요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 구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관리 요소에 포함을 할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중화. 대응 부분이죠. 장애 발생 시 복구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리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본 적이 없는데 아래쪽에서 배울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부러 성능 때문에 분산을 해 놓은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낼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한 형태인데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으로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는 DBMS의 자체적인 보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해킹보다는 권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제어, 권한을 제어하는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보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암호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 인증, 권한 관리 이런 형태로 암호화를 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